성도들 중에는 성도라면 이래선 안되지라며 성도들 스스로가 가지는 잘못된 편견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는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되지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인정과 칭찬과 또 높임을 받는 것은 필요없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 사단이 공중건세 잡고 있는 악이 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180도 다르고 또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벌써 쉽지 않은 정말이지 전쟁을 치르는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심지어는 높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잣대에 맞춰 살아, 살아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여기며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도 불신자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아 높은 지기에까지 오른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니엘만 떠올려 보아도 그러한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금세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종기하게 되었더라. 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종기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별히 이방의 왕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가 동시에 히스기야에게도 예물을 가지고 오고 더불어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즉 히스기야를 높이 우러러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언제부터 열국이 우러러보는 존재 특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같은 본문에 이후부터 히스기아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후부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사건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앞절 22절에서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아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 거민인 유다를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공격에서 구원하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사 전쟁에 이기게 하셨을 바로 그때 이후부터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자 많은 주변 국가들이 그때부터 하나님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까지도 종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함을 받는 때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 특별한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서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실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인정하고 또 칭찬하고 더불어 높여 울어러 보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때에 성도를 향한 인도와 보호와 특별한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사 성도들을 존귀함을 받도록까지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가 예기치 못한 절망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당신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성도를 높여 주십니다. 이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대 왕중에 선한 왕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받은 히스기야의 업적은 앞장 31장에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고질적인 문제인 우상숭배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종교적 개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성전 종화 사업과 제사와 11조와 6월절 등을 회복하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희스기야는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스가의 이런 충성된 일들로 인해 이제 유다나라는 안정기에 접어들고 태평성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1절에 있는 대로 아스르왕사네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와서 진을 치고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가 힘을 다하여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할 바로 그때에 오히려 어려움과 환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제 이 유다 나라를 형통케 하실 거야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은커녕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큰 위험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 만난 큰 위험 속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스기야는 그런 절망의 상황, 아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희스기야는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내립이 예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곧바로 방백들과 용사들을 불러 군사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식수의 근원에 대한 방비를 하였습니다. 즉 아스루 근에게는 물이 흘러가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는 계속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백성들과 다 함께 수로 공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높은 곳에서 적을 감시하고 더불어 공격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고 외성을 쌓아 예루살렘 성벽을 이중벽을 만들고 다윗성의 밀로라 불리는 성채를 수리하고 무기들도 새로 만들고 재정비하는 듯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 볼 것은 이러한 전쟁 준비에 5절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라고 히스기야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본문을 자세히 기록한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아수르가 1차 공격을 해왔을 때 시스기아는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아수르의 2차 공격에는 그때의 비참함과 굴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용기를 내어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당당히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만나 어려움에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힘을 낼수 있었던 것은 7절에 성문 강정의 강장 백성들을 모아 전하는 이 위로의 말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7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자보다 큰이라고 담대히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이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당신의 백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8절에서 히스기야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사내리과 함께하는 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참 신이요 전능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는 비교되지 않는 분임을 그래서 사람이 예상치도 생각지도 못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 백성을 반드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의 확신과 선포는 히스기아 자신 뿐만 아니라 두려웠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안심케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히스기아의 믿음의 고백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과 싸워주심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아는 예상치 못한 상황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절망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그 결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므로 그를 존귀함을 받는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과 활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적어도 오늘처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애 전부의 것으로 교구헌신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높여 드림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해서 어떤 위기나 환란도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으로 인해 때로는 위기나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환란이나 고난 앞에서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충청의 삶을 살거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고 있을 때 욕과 같이 이유모를 환란과 고통, 사단의 공격과 핍박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희식야의 이런 믿음은 직분을 맡은, 맡은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어떠한 일들이나 행사를 마치고 나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줄 알았는데 나의 바람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 더 곤란한 상황들이 생겨나고 어려운 일들이 설상가상으로 생겨날 때 절망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오늘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크게 유익이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시간 시간도 뺏기는 것 같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손익을 따졌을 때 마이너스인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상황.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여기고, 이 방법이 안 되니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고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열심히 했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한결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우리를 도우셨음을 목도하게 되고, 그러한 놀랍고 특별한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또한 더불어 인정하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 특별히 전혀 예상치 못한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우리를 종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누리는 경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온갖 유혹과 비방에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때 당신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성도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기도하였더니 아멘. 여기치 못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고백한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또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왕 사내립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유혹의 손길을 뻗치면서 심리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며칠을 굳건히 버티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왕 사내립은 예루살렘 주변 성읍인 라기시를 쳐 그것을 교두보로 삼고 신나를이스기아와 유다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10절에서 사내립의 신하는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며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전쟁이 오래되면 식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각시키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희스기아의 말은 거짓말로 결국 너희는 줄임과 목마름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더불어 12절에서 히스기야가 형치적인 상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를 위한 한 재단에만 분양하라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결국 너희의 꼴이 지금 이모양이 꼴이지 않느냐. 그러니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네리카시나는 히스기야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이제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나리가그신하는 너희가 말하는 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라는 초강대국 앞에 많은 민족들이 그 믿는 신을 의지했지만 결국 다 망하고 말았다. 너희가 믿는 신도 마찬가지다. 너희 신도 결국 너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헛된 신을 쫓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냥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며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하나님을 거짓된 신, 사람이 만든 우상과 같은 헛된 신이라며 욕하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네베네시나가 의도적으로 유다 방언으로 온갖 비방과 위협을 가함으로 며칠째 계속 포위된 극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는 소리를 계속함으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 구석구석을 더 갈라지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 사내립의 말이 다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이방 민족들이 금그 있는 우상 신들이 있었음에도 실제로 대제국 아스르에게 모두 멸망당한 것을 유다 백성들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립의 위협과 해우의 말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사내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회유의 말을 할 때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20절에 있는 대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지어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리에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소망을 더하여 주었으며 비록 지금 같은 지금과 같은 공간에 있진 않지만 히스기야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기도하였다고 본문과 같은 히사, 이사야의 내용에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사나레의그떠단 말에도 상관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사나님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시시비리도,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말을 더 듣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기야는 부르짖어 기도하였다고 했는데 같은 본문이 나오는 열왕기하 1 9장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옷을 찢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여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적지 시기하는 고통 중에 위기 가운데 있는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해 달라고 간절히 전신과 전력을 다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였다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기도 또한 아수리의 침략으로 집합해버린 유다왕국의 회복과 재건을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요.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확신하는 기도였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하고도 확신 있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21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순식간에 죽여버리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내립은 낯이 뜨거워, 즉 민망이 여기며 고국으로 퇴각하고몇 년이 지난 후에는 그 친아들, 아들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대제국 악수르가 멸망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수기 하는 불신자여 악한 자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한낱 우상처럼 업신여기며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헛되다고 헛되다는 비방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위협에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였고 또그 결과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그를 존귀함을 받는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하루 교회 빠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교회로 나와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것 대신 학원에 가고 장사를 하고 밀리는 업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더 경제적이다고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나 실세인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심지어 아부를 하고 줄을 잘 서는 것이 앞길이 활짝 열리는 성공 가도를 가는 데더 좋다고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희년 비전을 소망하며 함께 한 경향 올림픽과 같은 교회를 중심한 행사를 참여하고 각 기간의 활동이나 구역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재충전의 시간을 갖든지, 무단 생활을 즐기든지, 또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제를 맺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내일을, 위한 더, 내일을 위해 하루를 예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게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들을 일반화시켜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느니, 썩었다느니 하며 욕을 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이 왜이 모양 이 꼴이냐며,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죽었다고까지 신성보도적인 비방의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로 구성적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과 당연한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불신자들의 헛된 말에 마음이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라고 맞장구 쳐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대화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즉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더욱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인내함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언제나 가장 확실하고도 좋은 방법으로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경험과 이성과 그 상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정확하고도 절묘하게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고 더불어 성도를 높여 존귀한 자료 여겨 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단 마귀의 계계 속에 불신자들의 온갖 유혹과 비방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하심을 확신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과 비교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예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성역사를 믿지 못하는 그래서 비방하고 온갖 욕을 하는 불신자들과 비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함께 한때 우리 성도들도 불신자들 같이 정말이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충만하여서 자존감의 교만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이후부터는 온 세상의 주인, 주인 대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불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금도 원수막이는 힘을 써서 월약과 권세로 무기를 삼아서 천하에, 천하에 당할 자 없다고 소리를 칠 때에도 오히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며 담대하라고 명하신 예수님과 그 변함없는 말씀을 반석 삼아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젊은 사자와 같이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군사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품의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있느, 이라고 헛되고 교만한 자존감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주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성취해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급이 다른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특별한 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왕로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교회 안이 아닌 불신자들과 부딪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죽을까 두려워하여 변장하며 전쟁터로 나아갔던 북조 이스라엘의 왕처럼 교회와 세상에서 이중 생활을 넘어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상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이나 교회라는 단어만 말해도 주눅이 들고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고 입을 모아 달려드는 불신자의 공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슬슬 그 자리를 피해 성도로서 숨어 다니지는 않습니까? 세상 요느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성도라는 거룩한 타이틀을 달 때에는 그저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 버리지는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더러운 진흙탕과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올 길 없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케 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내려 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영광과 종기에 참여케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종객해 되려고 헛수거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성도의 정체성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주님의 그 마음이 정말 참, 참담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님 없이 살수 없다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영생 구원을 얻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기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때 바로 그때 주님의 높아지신과 더불어 우리 또한 존기함을 얻고 높임을 받는 영적 원리를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도 예상치 못한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힘이 든다고 절망된다고 낙심된다고 불신자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는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이 고백이 되어서 사람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당연히 만나게 되는 온갖 무시와 비방과 위협이 있을 바로 그때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한 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므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걸음을 걷는 그런 복된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향해서 세밀히 살피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때. 그렇게 나타날 때 만국 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그리할 때 성도들 또한 더불어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종극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종극해 되는 것을 명심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비방과 어떠한 위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을 지키고 이기게 하사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불어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